규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여행하는 규태입니다. 오늘은 이라크와의 A매치가 있는 날이에요. 지난 요르단 원정을 우리가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왔고 오늘은 이제 홈에서 이라크와의 경기를 펼치는데 우리의 심장과도 같았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고 오늘은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서울이 아닌 용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느냐? 바로 잔디가 안 좋아요. 이건 비단 이번 A매치뿐만 아니라 올해 K리그 구단들이 모두 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아무튼 그래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A매치를 치를 잔디를 알맞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홈 경기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용인 미르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수원 삼성의 홈 구장이기도 한데요. 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있는 이 집에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가장 가까운 삼가역까지 가려면 환승을 무려 3번이나 해야 됩니다. 2호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에버라인. 참으로 어메이징하다. 참 잔디 안 좋으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도 올라가고 팬들이 원하는 즐거운 어떤 패스플레이나 이런 수준 높은 퀄리티의 플레이도 잘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잔디가 좀 잘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용인 가보도록 할게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버스를 타러 또 이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버스 탑승. 자, 용인 도착했습니다. 와우. 오늘은 제 칠칠치 못한 친구 한 명이랑 경기를 볼까 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고요. 아주 오랜만에 이번 대표팀에 이승우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5년 4개월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좀 봤네. 그럼요. 축구할 것인 줄 알았는데 이승우 그리고 KTX 입석 타고 올라갔대요. 황희찬 선수도 부상으로 요르단전 중간에 교체가 돼서 아웃이 됐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간 엄지성 선수도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당했거든요. 지금 왼쪽 윙이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 전부 다 부상 때문에 지금 출전이 어려워서 소집 제외가 됐거든요. 이번에 이승우 선수와 전북의 문선민 선수 추가로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승우 선수는 항상 우리 국가대표 소집을 할 때마다 이름이 나오던 선수였는데 이번 기회에 5년 4개월 만에 또 국대에 승선을 하면서 팬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승우 선수가 선발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후반전 조커로 투입이 돼서 좀 활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제발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진짜.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다들 너무 다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엄지성 선수도 그렇고 그 엄지성 선수는 거의 10주 아웃이라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다음 11월 A매치도 아마 못 뛸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라크전만큼은 부상자 없이 좀 경기를 잘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와, 확실히 국가대표 A매치는 다르긴 하다. 저기 막 노점상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먹거리뿐만 아니라 굿즈 같은 것도 파시는 분들 진짜 많아. 국가대표 경기할 때 뭐 예전에도 붉은 악마 머리띠 정도는 팔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막 유니폼 뭐 옷까지 파는 건 거의 없었단 말이야. 확실히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 구매력도 올라가니까 굿즈 판매도 장난이 아니네.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아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 관심 많아질 때 이때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똥볼 차고 있으니까. 이라크니까. 할로, 아살람알라이쿰. 월드와이드 규태씨네요. 월와규. 내가 또 중동에서 좀 먹혀. 아 중동 스타일입니까? 중동 스타일이야. 오빤 중동 스타일. 오빤 중동 스타일. 오늘도 모셨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경기 빠지지 않는 저의 소울메이트 우정 따고 모셨습니다. 우정 따글.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지금 약간 맥주 4캔 정도 드시고 이미 조금 취기가 오르신 것 같은데. 원래 경기는 어떤 경기인지 몰라야 돼요. 어쨌든 요르단 원정 힘든 경기였는데 잡긴 잡았잖아. 아. 근데 오늘 또 이라크를 상대로 경기를 하는데 이라크가 지난 아시안컵 때 또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잖아. 일본을 잡은 이라크를 오늘 우리가 잡는다? 그럼 이제 할 수 있을지. 아하. 아시안컵 때도 좀 그 신기가 있었잖아. 너무. 근데 AI 컴퓨터가 2-1로 한국 이긴대요. 그 AI 죄송하지만 어디 출신이에요? 그거요? 어디? 네. 몰라. 기상청인가? 그 기상청. 기상청 슈퍼컴퓨터. 오늘은 뭐야? 오늘 뭐야? 오늘도 2-0. 2-0? 골은 누가? 골. 아. 대주석? 또. 황인범.
확실히 상암에 비해서 여기 용인에서 하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버스가 들어가서 아예 선수들을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용인에서 해가지고 선수들 입장하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거 댄스 배틀 하는데 우리 경기장을 못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라도 하자. 오케이. 호호호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 엄청 많고 이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입장하는 그 줄 자체 그 게이트가 적어서 줄을 엄청 더 서야 돼요. 그게 조금 난감. 자, 경기장 입장했고요. 오늘은 AFC의 초대를 받아서 초대권을 받아서 여기 앉게 됐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오게 됐고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자리가 약간 철창뷰.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이렇게 돌리면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1번 손흥민 황희찬 엄지상의 빈자리 누가 메울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배준호 선수가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을 잡은 이라크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홈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인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용인미르 시야는 약간 이런 느낌? 앞에 트랙이 있어가지고 살짝쿵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너무 신나. 우리 KWER과는 또 10월 말에 충북대학교 축제에서 MC와 아티스트로 또 만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아마 경북대학교 축제 브이로그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대림봉이요. 지금 빼 싸우지 않으세요? 대림. 대한민국 태극전선들이 입장하겠습니다. 가보자. 국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골룡포로 환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빨리 빨리. 와 렛츠고! 이렇게 선칙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선칙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요르단 원정 가서도 선취골 넣으면서 되게 경기를 쉽게 풀어왔거든? 선취골 내주면 너무 힘들어져 경기가. 특히 중동 국가들 상대로는 더더욱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홈에서 하는 만큼 꼭 우리가 선취골을 몇 기를 먼저 넣어야 돼. 배준호 진짜 물건이네. 대박이다. 와 근데 배준호 선수 진짜 드리블 좋다. 이거 박용우 선수 클리어링 나이스! 박용우 슈퍼테이크! 야 이강인 넷볼 터치엔 감동이 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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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승닭. 아, 오세훈 선수가 일본 마츠다에서 뛰는데 내가 저번에 보러 갔었거든. 그때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근데 오늘 또 펀치골의 주인공. 확실히 서울월드컵 경기장 잔디보다 좋으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플레이가 잘 나오는 것 같다. 자, 전반전 종료. 오세훈 선수의 선취골로 전반전 1대0 마무리가 됐고. 방금 종료. 잠시 후에 제파 박재봉의 J-Park! 야, 너도 J-Park이잖아. J-K-Park. J-K-Park.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되는 걸 예상하세요? 후반전 우리가 한 골 더 넣고 2-0 깔끔한 승리. 워워워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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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 침 나와. 위기야 위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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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야 위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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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 시작하지 5분 만에 실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말리지 말고 역습 조심하고 자 우리가 응원을 더 열심히 하자. 어 오래 오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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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민 나이스 가자. 됐어 역시 이름에 규가 들어가면 잘해. 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규태 박진규 오현규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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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이재성 선수 요르단 원정에도 헤딩골을 넣는데 이번에도 두 경기 연속으로 헤딩골.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근데 이승우 선수는 5년 만에 대표팀 복귀인데 스타성은 진짜 최고다.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강인 다음인 것 같아 지금. 와 스타성 대박이다. 와 함성 대박이야. 스타성 제대로야. 코너킥 하나 잘 맞고 끝냅시다. 코너킥 하나 잘 맞고 막아야 돼. 안 돼! 더 이상 골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요. 끝내야 돼. 나이스. 예! 이겼다! 미스를 불었어. 미스를 불었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해주지.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 누구? 이강인! 이강인의 패스엔 감동이 있다. 있다. 이강인의 터치엔 울림이 있다. 이강인의 슛에는 감동이 있다. 와 이거 집 어떻게 가냐? 사람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12분. 와. 자, 오늘 경기 리뷰를 좀 해보자면 힘든 두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요르단 원정과 이렇게 홈 경기 2연전이 우리 조 안에서 2포트랑 3포트, 우리가 1포트니까 그래도 가장 강한 상대를 맞이하는 이번 10월 A매치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2연전을 둘 다 승리로 거둘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부상 때문에 뽑히지 않았고 황희찬 선수랑 엄지성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는 불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준호 선수 또 발굴을 해냈고, 그리고 오늘 조커 문선민 선수가 또 활약을 해줬고, 오영규 선수 두 경기 연속골, 이재성 선수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오세훈 선수 A매치 데뷔골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집에 빨리 가서 오늘 이라크전 편집을 잘 마무리를 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76,800분의 구독자와 함께 계신데 다음 A매치까지 한번 8만 명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까지 규태씨의 규태였습니다. 규바. 그 신뢰가 되지 않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